안녕하세요. 2018 오버월드 로봇스타부스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혜빈입니다. 담당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로봇스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저희 로봇스타는 1999년에 설립이 됐고요. 올해 인전 만 20년 됐습니다. 저희 회사는 주로 그 산업용에 쓰이는 그 제조용 로봇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요. 지금 인원은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고요. 이 산업용 제조 로봇에서 글로벌 넘버 5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예. 오늘 출품한 제품 중에 좀 주력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, 저희가 출품한 게 이번에 그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데요. 요거는 이제 6축이고요. 요게 이제 제조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, 뭐, 워크를 핸들링 한다든지, 또 용접을 한다든지, 또 그 다음에 이제 뭐, 그 조립을 한다든지, 이런 곳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로봇이고요. 근데 이 로봇은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, 이 로봇을 제대로 그 구동하고, 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좀 필요하고요.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로봇의 모든 기술이 그 융합이 된 그런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로버월드에 참가하신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. 뭐 이런 전시라는 게 그 회사의 그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는데요. 저희도 이번 로버월드 통해서 이 수직다관절을 그 전시를 할 수 있었고요. 이전에도 뭐 저희가 이런 로봇을 만들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전시하실 정도의 그 신뢰성이라든지 또 양산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가 돼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저희 그 현장에 수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고요. 또 그거를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뭐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 제품 관람해 주시고 뭐 혹시 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예. 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2018 오버월드에서 최혜빈이었습니다.